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요번에 요 기능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리붓이라고 뜰 거예요. 네. 이때는 아무 동작도 안 하니까 이거 그냥 안 된다 치라고 그러는데요. 이때 그냥 전원 내렸다가 다시 켜시면은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. 요걸 올리시면은 DSP 저쪽 SM피스 이쪽하고 제어보드 그리고 여기 펜 요전이 먼저 연결이 돼 있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PFC인데 요게 얘 신호를 받아가지고 저기 제어보드에서 릴레이가 켜져야지 얘 쪽으로 전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박사님 올릴게요. 조심히. 여기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400볼트가 나가고 있고요. 그래서 5화면이 이제 켜져 있고. 켜지고 여기 앞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펄스 폭 몇 마이크로 세컨드랑 높아서가 나오는데요. 이 조절은 여기서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올라가고요. 주파수 같은 경우는 어우, 오줌 냄새. 저렇게 음식 가끔씩 없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